잃어버린 기억을 찾았어. 13편 궁예의 관심법. 아우, 누구부터 만나러 가볼까? 그래! 참으로 잘 먹는구나.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궁예 장군님이시죠? 아니, 근데 눈은 어쩌다 다치셨어요? 아, 사연이 좀 있단다. 원래 나는 신라 왕실에서 태어났는데 권력 싸움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유모가 나를 피신시키다 그만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게 되었지. 어렸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만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들이 힘들어하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나선 거란다. 역시 내가 찾던 진정한 영웅이었어. 그런데 장군께서 어찌 이런 변변찮은 밥을 같이 드십니까? 난 잘 차린 밥상을 받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오.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열심히 싸웁시다. 장군님! 저는 송악의 호족 왕룡이라고 합니다. 여기 제 아들 왕건과 함께 장군을 돕고자 하오니 받아주십시오. 오, 고맙소. 덕분에 큰 힘이 되겠소이다. 왕건의 집안은 송악 지역을 다스리는 힘있고 돈 많은 호족이었다. 또한 왕건은 똑똑하고 유능한 장군으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. 이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송악의 나라를 세우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옛 고구려의 후손들이여, 나는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의 그 원수를 갖고 고구려를 이은 나라를 세워 그 이름을 후고구려라 할 것이오. 신라가 썩어간 것은 다 진골 귀족들이 세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. 지금 저 호족들을 누르지 않으면 저들도 진골 귀족들과 똑같아질 것이 아닌가.